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서 무슨 소리가 싶은 분도 계셨을 겁니다. 작년에 한번 접었습니다. 네, 오늘 볼 제품은 JLB에서 나온 스트리트 파이터. 네, 그 중에서 마이크 바이슨입니다. 네, 아까 좀 아까 보여드린 장면은 오락실에서 그 옛날에 게임이 껐다 키면 저렇게 나오는 모습이죠. 네, 자, 동전 넣고. 네, 이건 이제 마음의 플러스라는 게임인데요. 네, 오락실 로봇 같다 하는 거죠. 마스터 바이슨. 마이크 바이슨인데요. 원래 이름은 얘가 베가라고 그럽니다. 베가라고 그러는데, 저기, 뭐, 마이크 타이슨을 뭐, 이름을 해가지고, 캐릭터 이름들을 바꿔가지고, 좀 베가, 뭐, 복잡하게 불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마이크 바이슨으로 유명해져 있죠. 한 50대 정도 보이는 남성인데요. 범죄 조직, 쇠돌로의 총수라고 그러고요.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얘가 뭐, 춘리의 아버지를 죽였다고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스타일인데, 아주 상당히 강해서, 스트리트 파이터 1에서는 아마 왕으로만 나와가지고 게이머가 선택을 할 수 없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2부터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가서 때리는 모습이 참 되게 멋있었는데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모자 그게 기대됩니다. 자, 아직 국내에 나오진 않았고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6개 세트를 28일 안에 구입을 했는데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뭐 배송 대행비 뭐 이거저거 따지면 10,000원 훌쩍 넘어갈 겁니다. 자, 이런 제품도 나왔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짱제이퍼한테 무진장 터지고 있습니다. 괜히 학계가 조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터져라. 아, 근데 이거 진짜 힘들게 돼 있어. 자, 카드가 3장이 들어있는데요.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써있고요. 아이고, 머리를 쪘네. 이렇게 카드 세웠는데, 엠바이슨, 마이크 바이슨. 멋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아이고, 얼굴 찌그러진 거 봐라. 살려줄까? 자, 보도록 할까요? 자, 라운드 1. 자, 발판이 이렇게 있고요. 카드 거치대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넌 좀 맞아야 돼.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카드 거치대 만드신 다음에 카드 올려놓고 뭐 카드를 하시거나 맞으거나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무진장 빨리 때린다. 자, 이런 캐릭터인데 자, 팔부터 끼우겠습니다. 너 짱제프 이따 혼내줄 거야.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손도 끼워주시고. 자, JLB에서 이거를 저기 프렌즈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건 안 하고 말이야. 프렌즈는 시사하는 것만 만들고. 자, 몸통 프린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별거 없죠? 네. 제복을 표현한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하고 뒤쪽이 이런 모습이고요. 자, 망토가 있는데요. 망토 목에다 끼워주시고 여기도 끼워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얼굴 어디 갔어? 얼굴 끼워주시면 되는데 영락 없는 악당처럼 생겼네요. 아닌가? 악당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 모자 마음에 든다. 슈퍼 마리오 모자 같은데요. 자, 끼워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이런 캐릭터인데요. 뭐 몸통은 좀 그런데 모자가 상당히 마음에 들죠? 독특하게 슈퍼마리오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게임이 되고 있는데 총 하나 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파란과 블록 하나 껴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예, 이런 제품인데 나름 괜찮긴 하네요. 뒤에서 열심히 터지고 계시만.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악당이 됩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도 보여드리려면 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캔. 그 다음에 가일 있고요. 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혼다까지 총 6개의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 또 다양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춘리가 나오면 좋은데 춘리를 프렌즈 방식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네, 하여튼 이런 제품입니다. 자, 바이슨 또 열심히 깨졌구나. 졌니? 자, 네가 날 지켜. 내가 널 때려주마. 근데 제가 이걸 안 써봐가지고 잘 할 줄 모르겠네요. 자, 바이슨 한번 해보자. 류하고 붙냐? 류캔! 첫 판이라서 어렵진 않을 텐데. 좋아, 주특기 나왔어. 아, 역시 류는 쎄. 제가 할 줄 몰라서 일방적으로 맞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또 해봤자 결과는 뻔한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씨 뭐 이렇게 빨로. 이거 이길 것 같아. 한 번만 더. 그렇지. 아. 오 이거 뭐야. 안 돼. 야. 야, 이런 역전패를 당하다니. 에, 또 졌네요. 아이고. 에, 하여튼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런 악당보다는 저런 유같이 멋진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죽음의 순간까지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